김국민 라디오. 아, 그리고 음악도시를 그만두는 이 시점에 와서야 그 질문에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이제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대답은 우린 왜 사는가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 뭐 자아실현 이런 것 아니고요. 당신에게 받은 게 많습니다. 고신혜철님께 이 드라마를 바칩니다.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신혜철 그 사람 제8회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 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넥트 카넥트.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데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데로 돼! 그 뒤에 구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신혜철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전 MBC 100분토론 작가인데요. 선생님 꼭 모시고 싶어요. 저희 목소리 들어보니까 나이 면에서 봤을 때 선생 제자 사이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냥 신혜철 씨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다짜고짜 출연 요청하시니까 주제가 뭔지 감이 오네요. 네, 그거예요. 대마초 비범죄와. 내가 할 말은 많은데 그건 내가 나가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내가 나가면 쟁점이 흐려져요. 토론자로서 제가 나가면은 대마초 흡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정당화한다 이런 얘기만 듣는다 이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요. 안 그렇다고 말할 여지가 있나요? 이미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정보가 깊게 뿌리 박혀서 토론 한 번 가지고는 절대로 설득 안 됩니다. 여기서 방송 작가의 신공이 발휘됩니다. 신혜철 선생님, 아니 신혜철 씨, 실망이네요. 뭐 사실 신혜철 씨하고 저하고 같은 나이잖아요. 뭐 신혜철 씨가 부당한 억압과 관행과 맞서 싸우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옥 두 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군요. 길들여졌어요. 이번 토론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정부가 대마초 태운 사람들 다 한 번씩 감옥 보내면 해결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네, 말 다 했어요. 출연하겠습니다, 씨발. 백분 토론 작가들은 능수능란했습니다. 끝까지 안 나오겠다던 신혜철을 결국 출연시켰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예컨대 대마초 논란 말고도 체벌 논란, 간통죄 논란까지. 신혜철이 하는 말입니다. 섭외 작가들이 꼭 나오셔야 해요 라고 안 해요. 교묘하게 저의 뇌관을 자극해서 오히려 제가 씨발 나갈래 하도록 폭발시킵니다. 백분 토론 작가들이 어떻게 해야 제가 분노하는지 정의감에 불타서 마징가제트로 변신하는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콕콕 찌릅니다. 예, 근데 이런 거예요. 물건 사러 왔을 때
가게 집주인이 이건 좋아요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아이 이거 살 돈 없는 것 같은데 안 살 건데 왜 물어봐 라고 약을 올려서 아이 살 수 있다니까 그거 얼마예요? 하면서 결국 사게 만드는 수법 아닙니까? 결국 카메라는 돌아갑니다. 토론은 우려대로 대마초가 몸에 좋으냐 아니면 나쁘냐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토론의 핀트가 잘못 가는 것 같습니다. 대마초가 몸에 나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쁘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대마초를 피운 사람들 다 구속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도 됩니까? 왜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일도 없는 행위를 갖고 범죄시하는 겁니까? 신해철 씨가 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은데 대마초를 피우다 보면요. 어? 대마초를 피우다 보면 더 약효가 센 필로폰이나 다른 마약으로 손을 대게 되는 거죠. 그거 이 이론 들어봤어요? 게이트웨이 이론. 즉 관문 이론 말입니다. 통계가 입증하고 있어요. 저기 박사님. 필로폰 사용자들 중에서 어렸을 때 환경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99.9%가 우유를 마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유를 마시면 나중에 필로폰 중독자가 된다는 결론도 가능하겠네요. 또 그런 식이라면요. 현재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서구 사회에서 게이트웨이 이론은 이미 폐기됐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죠. 신해철의 캐스팅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신해철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방송작가와 포장마차에서 나눈 대화. 대마초 비범죄화를 바라는 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왔는데 기대했던 바하고는 달랐지? 대마초가 담배, 술보다 덜 해롭다. 이 방향으로 가더라고.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설령 그게 담배보다 더 해로워도 술보다 더 해로워도 그걸 국가가 간섭할 권리가 있느냐. 이 논점을 펼치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논점도 분산됐고 결과적으로 이거야. 실패. 김 작가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 대마초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일종의 도구마야. 이론이자 정설이라고. 이걸 국민들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쪽에서 얼마나 노력했냐고. 70년대 기억해? 대마의 공포라는 영화. 그거 극장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매번 틀어줬지. 내 입장이 뭔 줄 알아? 대마초. 그래, 금지해도 좋아. 다만 대마초가 뭔지, 얼마나 해로운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판단할 기회를 주자고. 정부가 이건 쳐죽일 만한 범죄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자기들 따낸 국민들 계도한답시고 몇십 년 동안 지금 거짓말한 거잖아. 대마 피워봤어? 아니. 피우면 사람이 모호해져. 대마 피워서 뭐 범죄를 일으켜? 아이씨, 발 범죄는 개뿔. 그냥 잠만 온다고. 해철 씨. 해철 씨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게 있어. 뭔데? 해철 씨 캐스팅. 다음에 나와줘 또. 아, 닥쳐! 이튿날이 됐습니다. 늦게까지 잠이 든 해철에게 휴대전화 벨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매니저 전화였습니다. 아, 누구야? 여보세요? 영식이냐? 형, 큰일 났어요. 아, 뭔 큰일이 났는데, 뭐, 다리 또 무너졌어? 그게 아니고, 글쎄, CF 교섭한 거 두고, 형하고 계약 안 하겠대요. 뭐라고? 왜? 왜긴 왜요? 내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대마초 토론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니 그 형의 과거를 왜 복귀시키냐 이거예요. 게다가 대마초를 옹호하기까지 하니까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인터넷 보세요. 검색어에 신해철 대마초 이게 1위예요. 아이씨 이걸...
넥스트 앨범 제작비 딸려가지고 CF 좀 해볼까 했더니 아, 됐어 임마. 신해철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다음 TV 토론도 나가서 득될 게 전혀 없는 간통죄 관련 토론을 벌입니다. 물론 그는 간통죄 폐지 쪽입니다. 안 나올 거야? 바빠.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 말을 했다가는 비난을 산다고 생각한 모양이지? 신해철 씨, 대마초나 간통죄나 다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옥죄는 거 아닌가? 개인주의, 개인의 존엄성과 국가의 관계. 해철 씨가 나하고 술잔 기울이면 아는 대화가 있는데 안 그래? 왜 잣대가 다를까? 그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신해철 씨가 나빠. 응? 바쁘다고? 아니 김 작가 당신 나쁘다고 그런 식으로 섭외하는 거 나한테 2번으로 끝내. 나갈 테니까. 100분 토론 마이크 앞에 선 신해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간통이 사회적 해악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 어쩌면 이것이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섣불리 시나리오를 쓰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뭐 해피엔딩?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거 아니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부인과 이 남자는 간통을 벌여요. 그런데 카메라가 이 불륜 관계를 미화해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카피 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도 거역하지 못한 사랑. 이렇게요. 영화는 응당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 냉혈한으로 비춥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작가의 관점이 달라져서 부부가 주연이면 부부 사이에 끼어든 불륜남은 천하의 몹쓸놈이 되고 맙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연이 다르고 맥락도 천차만별일 텐데 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해야죠. 안 되면 민사적으로. 그런데 국가가 개입한다? 그래서 형사가 개입한다? 전 반대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통제, 즉 지배할 수 없다는 신해철의 확고한 인식. 그가 대마초 비범주화를 주장하고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고 문신 허용을 주장하고 체벌 금지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이, 철학이 지배받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한 신해철의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신해철 그 사람. 지금까지 연기와 해설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소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처음 접하실 수 있으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TV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